자, 지금 어디야? 내가 그리스에서 버스를 탔지, 그지? 하지만부터 볼게요. 하지만 when our sleep 우리의 잠이 was 뭐뭐였다? 버스 드라이버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을 때 해서 disturb가 되겠네요. 방해를 받았을 때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거는 똑같은 새끼들이 지금 반대 그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놈이며 셀프 붙여주랬죠? 우리 자신을 발견했어요. 끊어주세요. 어디에서 발견했어? 완전히 strange 낯선 장소에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It was 응? 야, it was not until 동그라미 치고요. Not until 동그라미 치고 it was not until that 찾으세요. That, not until that. 이거 이걸 뭐냐면 not until that 구문이라고 했는데 not until 뒤에다가 a라고 적고요. that 주어동사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뭐냐면 a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야. a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그래서요. not until a that b 이렇게 되면은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라는 표현인데 뭐 b는요 주어동사가 나오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따라해서 a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동사하다. 그러니까 that을 뭐 비로소 이렇게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사실은. 알겠어요? 근데 사실 잘 뜯어보면 뭐냐면 it is that 구문이에요. 뭐라고요? it is that 구문이야. 강조용법처럼도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됐지? 무슨 말인지 됐지? 진짜 이해됐으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거는요 문장 변형으로 엄청 많이 나와요. 서술형 문제로다가 100%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서술형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이제 동영상 강의 찍으면서 노트를 펴갖고서는 이 문장을 적어볼게요. 노트를 펴갖고 적어보자. 노트 있을 건데 삼성 노트 써야지. 삼성이 좋아요. 그래. 알았어? 자, 이 문장 한번 적어볼게. 니네들도 같이 이 문장 적어보세요. 뭐냐면 이더스를 지어보세요. 뭐 이거 펜이 어디 갔어 이거? 어? 야, 이거 펜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오케이. 그림판? 연필로 써야겠다. 연필로 검은색으로 써요. 자, 이더스를 지어봐봐. 왜? 잠깐만, 이거 안 돼. 알았어, 손글씨. It was를 지워. It was 지워. 그럼 누가만 남았어? Not until이 남았죠? 그럼 뭐요? Not until the hotel. 그 호텔에서 호텔 매니저가 told 말했습니다. 뭐를 말했어? 우리에게 말했지. The meaning. 그 의미를 얘기해줬어요. meaning까지 다 적으세요. of 뭐의 의미냐면, of 뭐의 의미냐면, nothing. 고개 끄덕거리는 것은 인 그리스에서 that을 지우라 그랬어요. 이따 지울 거예요. that도 지워. 그러면 누가 나냐면요 we understand understood로 나왔죠. 그렇죠? understood예요. understood understood the real meaning. meaning of the bus driver, blah blah blah, gesture. 다 중요한 건 아니야. 야, 지금 봐봐. 선생님 바꿀 건데 뭘 바꿀 거냐면, 자, 이도스 지웠어, 안 지웠어? 대 지웠어, 안 지웠어? 지웠지. 그럼 뭐냐면, 지금 not이 붙어서, not이 붙어서 부정어가 문장 앞에 온 거야. 뭐가 왔다고요? not until이 붙어서 not이 부정어가 문제 붙은 거야. 그럼 이분 부사구가 되는 거 언틸부터요. 여기까지는요. 대 전까지는요. 부사구가 돼 버려.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부정어가 문장 앞에 있으면 주어와 동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도치가 된다 그랬지. 근데 언더스탠드는 일반 동사야, 비동사야?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는 어떻게 되니? 일반 동사 어떻게 돼?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없으니까 누가 오는 거야? 디드가 나올 거라고. 그리고 뒤에 거는 understand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t until the hotel manager told us 블라블라 하고 대시 지운 자리에 did가 들어간다고. 왜 did가 앞으로 나왔어? 도치가 됐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부정부사가 문장 앞에 있으니까는. 그래서 we하고 did가 주어가 동사가 도치가 됐다고. 무슨 말 이해됐어요? 이런 구조가 된 거지. 이런 구조가. 이런 구조가 된 거지. understand 그리고 did가 됐으니까 understand로 바꿔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무슨 얘기 알았지? 자, 하나 또 있어.
하나 또 있어. 하나 또 있어요. 자,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 아,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좀 아는데? 일단 뭐 시작한 거 써볼게요. 어디 갔어? 음에? 여기 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나, 이도스 데스 지우고 나던 틀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다면, 지금, 데드 이전의 문장, 데드 이하의 문장 있죠? 그죠? 데드 이하의 문장을 앞에다 써보세요. We understand, understood. 똑같이 써, 그냥. 헷갈리지 않고요. The real meaning,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쭉 쓰고, 끝까지 쓰고, 그 다음에, not until. 블라블라 똑같이 쭉 쓰는 거요. 자, 이 문장이야. 지금 자리만 위치만 바꾼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태연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네. 됐지? until 있던 not을 지우세요. not이 지우면서요, 어디로 오냐면요. 여기 didn't, 그러니까 we하고 understand 사이에 오는 거야. 그럼 understand 부정이 되겠지? 그럼 didn't 적으면 되겠네, didn't. didn't가 들어가면 끝이야, 이게. 뭘 썼어? didn't 쓰면 끝이에요. not을 지우면서. 그럼 이렇게 되겠지. We didn't understand the real meaning of the bus driver's gesture until the hotel manager told us the meaning of the word. 이거 되는 거지. 그거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다 나오는 녹음 되고 있죠. 영상에? 지금 이 새끼야, 이거 기다리지 말고. 아니, 필기할 때 그때 보고 한번더 필기할게요. 한번더 내가 적어 놓으라고. 이따 니네들이 그때도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걸 봐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편하게 또 하려고 그러네? 공부를 편하게 하는 거였어? 어렵게 하는 거였어? 나만 편하면 돼. 선생님만 편하면 되는 거야. 자, 다시 넘어와서요. 그러면, 다시 갈게. 따라하세요. 이것은. 따라하세요. 이것은. 아니었다.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톨드 그러니까 매니저가 우리에게 그 너딩의 의미를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니었어. 뭐가 아니었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잘못 이해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뭐를? 진짜 의미를. 그 지스터의 진짜 의미를. 그러니까는 이거는 비로소라 집어넣었어. 비로소로 집어넣게. 그 호텔 매니저가 우리에게 그 진짜 의미를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 저 말해준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진짜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잠시만요. 자, 그리스에서 태핑하면요 무슨 뜻이냐면 두드리다고요. 티핑하면요 그 뒤로 기울이다라는 표현이야. 팁하면요 티핑 기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울이다로 갈게요. 머리를 기울이는 것은 티핑. 태핑은 두드리다요. 민스 의미합니다. 노 아니를 의미하는 거고 반면에 와일로 가야겠죠? 드랍 더 친, 볼을, 친이, 아니, 턱이거든요, 턱? 턱을 드랍, 떠들, 떨어뜨리는 것은, 친, 드랍 밑줄, 다운 밑줄 그으세요. 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몇번 떨어뜨리는 것은, 예스를 의미합니다. 지금 문화 충격에, 그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줄안 남았으니까요. 참고 갑시다. 자, 어? 민스. 누가 주원이? 민스. 자, 스핏하면 침 뱉다는 표현이에요. 침 뱉는 것은 또 다른 뭡니다? 문화인데 어떤 문화야? 당황스럽게 만드는 문화야? 당황해진 문화야? 당황스럽게 만드는 문화가 되겠지? 꾸며주는 게 문화니까요. 엄베러싱이 되겠죠. 당황스러운 문화입니다. 됐어? 응. 아, 그래서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요. 만약에 이렇게 꾸밈을 받는 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될때 앞에 있는 그 명사가 사물이면 뭐냐? 꾸밀을 받는 명사가 사물이면 ing를 써주고 만약에 꾸밀을 받는 명사가 사람이면요 뭘 쓰면? 사람이면 그땐 뭘 써주라? pp 써주라. 이렇게 하면 좀 편하니? 갈게요. 이렇게까지 하기 싫었는데요. 자, 스피팅 침을 뱉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은 죽여버리고 싶네요 갑자기. 생각되어집니다가 되겠죠? is consider 생각되어집니다. 표시로서 뭐의 표시? 존경의 표시로서 됩니다. 존경의 인, 아,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디스리스펙트가 되겠지. 경멸하는 표시, 경멸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여배우가 어떻게 여자 주인공이 남자 악당한테 침 뱉잖아요. 그죠? 그 남자 악당을 이렇게 닦으면서 울잖아. 변태스러워서 그런 거야, 미친 새끼들이. 갈게요. 이것은 can be 뭐뭐가 될수 있습니다. blessing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축복이래요. 만약에 이것이 침 뱉는 게 하는 거야, 해지는 거야? 누군가에서 해지는 거가 되겠지. 그렇죠. done이 되겠죠. if done 행해진다면. in the certain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어몽 마사이 오브 케냐, 케냐에 있는 마사이 부족 사이에서 행해진다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갖고서는 그때 선생님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막 로봇캅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이거 축복이라면서 이런 거 선생님도 그때도 배웠었으니까 장난으로 맨 처음에 배치도 피쳐 투 이러면은 침 많이 튀기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놈이 로봇캅 투 이러면은 양으로 볼 때는 그 횟수로 볼 때는 백투더 퓨처 2가 더 많지만 양으로 보면 로보캅이 이겼죠. 갈게요. For them 그들에게 이제 마사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침을 뱉는 거야 침을 맞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은 스피팅이 되겠죠. 스피팅이 되겠죠. 또는 그것은 사람에게 뱉거나 그리고 어느 물건에 뱉는 것은 간주되어집니다. 이즈 리가드드가 되겠죠. As a sign 표시로서 존경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good will이 무슨 뜻이니? good will 좋은 의미 이렇게 되겠죠? 호의 적으세요. 호의 좋은 의미니까 호의 호의로서 되어집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아 그럼 침을 새로 태어난 아기가 뱉겠니 아니면 새로 태어난 아기가 뱉겠니? 뱉겠지? 그러니까 맞게 되겠죠.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침을 맞는 것은 이거 씨 애새끼들 다 병원을 그 뒤지겠네요. 온, 빼, 모든 사람에 의해서 후부터 가르, 이거 때문에 가르쳤자.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이죠. 에브리어는 단수 취급이니까 후도 단수가 될 거고 시즈가 되겠죠.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침을 쳐 맞습니다. 웬 게스트가요, 방문했을 때, 마사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모든 마사이 사람들은 on his or her hand, 그녀의 손에다가 침을 뱉습니다가 됐죠. spit. 모든이죠. 에브리죠. 에브리니까 단수 취급이죠. spit. 침을 뱉습니다. 너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뭐 하고 있어? 보고 있어요 계속. 아니 왜 안 쳐고? 적을게요. 뭐뭐 전에? 그 방문객들에게 이것을 뭐 하기 전에? expanding 하면요 팽창시키다라는 표현이고요 extending 하게 되면은 확장시키다는 표현인데 잠깐만 아 여기서는요 extending이 악수를 청, 그 또는 그녀의 손에 뱉습니다. 악수를 청하기 전에래요. extending이. 이게 손을 이렇게 뻗치기 전에. 그래서 악수를 청하기 전에. 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나. 일단 갈게요. extending이에요. 그들은 스필트에 침을 뱉어요. 언제? 그들이 만나고, 그리고 헤어질 때. 자, 이때 they part 밑줄 보세요. they part. 그럼 헤어지다라는 표현이에요. 헤어지다. they part. 부분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들이 헤어지고 만날 때 침을 뱉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그들은 expect 존경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종, 아,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야? 예상합니다.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해주기를? To act, 행동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요, expect의 동사 표시인데요, 이게 5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줄 기대합니다. 행동의 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침 뱉어달래요. 자, 더모어 네모 치고요. 그러면 뒤에도 더비, 더비 교급이 나온다 그랬죠? 더 그레이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더모어 네모, 더 그레이터 네모. 자, 더 많이 그들이 침을 뱉을수록 어떻게 뱉는 거야? 제너러슬리하게, 넉넉하게죠. 제너러스 하면 정, 넉넉하게. 넉넉하게 침을 뱉을수록 ly가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침을 뱉는다. 사람들에게서 완벽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그냥 부사예요. 넉넉하게 침을 뱉을수록 많이 뱉으면 그들의 기쁨이 더 커집니다. 아 더러워 씨. 야 버벌 넘버벌 이런 것들은 버벌이야 넘버벌이야. 넘버벌이 되겠죠. 넘버벌.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비언어적인 자 넘버벌 밑에다 적으세요. 비언어적인. 오가 빠졌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is 뭐뭐입니다. 매우 highly가 되겠죠. 매우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highly? highly 매우 highly 매우예요. 문합니다. 연결된 아 문화와 상당히 연결된 문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서 bound가 되겠어요. 바인딩은 현재 부사니까 연결된 문화입니다. 매우 문화에 연결된 문화입니다. 만약에 네가 do not know 알지 못하면 많이 알지 못하면 다른 문화들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제스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한다면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부터 그리고 그룹들로부터 사람들 못한다면 야 누가 주어니? 누가 주어야?
에잉? 누가 좋아야? 그룹이 좋아. 어? 그룹? 나도 지금 찾고 있는데. 아하, 잘못했다, 잘못했다. 제스처까지가 끝나야 되겠구나. 커뮤니케이션이 주어가 맞아요. 이제 써야겠다. 다시 할게. 만약에 네가 많이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문화와 제스처를 많이 알지 못하면, 그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다른 인종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 Is likely to. Be likely to죠. Be likely to.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뭐뭐 하기 쉽다. Misunderstanding. 뭐, 야기시키기 쉬워요. 뭘 야기시키기 쉬워요? 자, 오해를 야기시키기 쉽습니다. 됐죠? 끝난 게 아니네. 하지만, 혼자 쓰면 하지만이에요. 스틸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커뮤니케이팅은 이놈이 주어가 되겠죠? 지금, can be가 동사니까. 문화와, 아, 제스처와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은 can be fun,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make의 동사피지 만듭니다.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생생하고, 다채롭고, 그리고 컬러풀하게 만드는 거지, 그지? 됐어? 그치. 그러니까는 뭐요? 오형식 동사고, 목적 보호자이기 때문에 생생하고 컬러풀하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목적 보호가 되겠지. ly 붙이면 되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오형식이니까요. 자. 됐지? 야, 언어적인 언어야, 아니, 그 언어적인 언어야, 아니면 조용한 언어야? 비언어적인 거니까. 조용한 언어가 되겠지, 그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조용한 언어는 can 땜대로 더클수 있습니다. 말보다 더클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화의 상대성에 대한 얘기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나왔으니까요. 이 지문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특히 중요, 잠깐만.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What time 이제 시방이냐? 뭐, 뭘못 들어? 58분이요. 커뮤니케이팅이지. 동명사 주어지. 몇 번? 몇 번? 몇 번? 번호를 얘기해. 어디 있지? 몇 번? 몇 번인지 모르겠고요. 머리나게 침 뱉는 그거란 말이야? 네, 스피킹. 스파시. 스팟. 애기가 침을 처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선생님 중요하다고 한 거에 어디야? 서술형. 딱난 이걸로 나올 것 같아. 딱 이거 48번 부분에 이더스 not until 대꿈은 됐지? not until 대꿈은 무조건 시험지 나온다. 형광펜 밑줄 권한내 벌써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시험지 나와요. 자, 하다가 모르는 거 써서 선생님 질문하고 삼각까지 일단 끝났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